안녕하세요. 제이 미술실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색연필을 사다가 네, 구매해 봤는데 네, 눈 그리기를 그려 보려고 네, 지금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건데 2만 원 선입니다. 72색이네요. 네, 좀 싸서 그냥 구매해 봤습니다. 72세, 그렇죠? 네, 그리고, 가짓수가 일단 많으니까, 그 저렴한 거로 그냥, 뭐, 영어로 써있는데, 수성입니다. 네. 제가, 옛날부터 좀 수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성을 쓰게 되더라고요. 유성도 있지만, 뭐, 이런 것도 뭐, 중국 것 같아요. 네, 중국 글씨 같아요. 뭐 이런 건 관심 없고, 예. 네, 그리고 연필깎이하고 수성이라서 이게 붓도 들어있네요. 그리고 두 개씩이나 알겠죠? 두 개씩이나 깎지가 아니라 깎기, 연필깎이 두 개. 화면이 이렇게 나야 되나? 또안 맞네. 화면 맞추는 게참 어려워요. 대략 재료 사용하는 재료 이게 보통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가는 것 많더라고요. 제품에 메이커에 따라서 이제 눈 그리기를 저렴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표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. 네, 그래서 뭐 계열색은 뭐 이렇게 살색하고 이런 톤 위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면 핑크색이나 뭐 이런 종류의 색들이 좀 많이 쓰겠죠. 그렇죠? 네, 입체 컬러를 맞추다 보면 붉은 계열은 좀안 들어갈 것 같고.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블랙, 여기네요. 이쪽에. 블랙 계열, 회색 계열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. 사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재료 설명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, 눈을 제가 대략 연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. 연필이 아니라 색연필이죠? 이제 맨날 연필만 그리다가 연필 말이 뱉네요, 그냥. 네. 이제 색연필로 좀 바꿔서 요 부분과 요걸로 한것 같은데, 요거.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, 요거 같죠? 좀 다른 것 같아요. 사용한 것 같고, 요거 같아요. 이게 번호가 있을 거예요, 제품이. 이 제품에 48번이네요. 48번. 네, 이렇게 48번. 요걸로 스케치를 해놨는데, 눈 그리는 거 보면,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연필 그릴 때 기초 인물화 설명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죠. 해골 부분을 생각하면서 골격과 안면 근육, 네, 그 부분이 있죠.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입체를 표현해야 되겠죠. 네, 색깔 부분은 별도지만, 네, 톤이나 입체 부분은 같은, 볼륨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, 네, 그래서 이 부분의 근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해서 덩어리로. 눈동자는 이제 갈색 계열이지만 어둡지만, 이제 블랙 계열, 까만 느낌이 나고,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구의 눈알의 그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흰 동자 부분을 표현해야 되겠죠. 그리고 보면은 눈물 표현이 들어가 있는 눈입니다. 슬픔 뭐 그런 거를 눈물이면 기뻐서 눈물일 수도 있지만 슬픔을 상징하죠. 눈물이라는 게.
이 부분이 이제 좀 묘사가 이제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진행해야 되겠죠?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돌출 부분이니까 충분히 밝은 색과 이제 좀 강조해 줘야 될 부분이 되겠죠? 눈썹이 외국 이제 눈썹이 굉장히 길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스케치만 대략 해놔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체 덩어리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약의 변화로 이제 나중에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눈썹이라서 속눈썹도 그렇고 아랫눈썹, 윗눈썹 그렇죠? 그래서 대략적인 밑그림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표시만 해놨습니다. 스케치죠? 간단하게 특징 입체 부분만 설명해 놓은 걸 스케치라고 합니다. 밑그림이라고도 하고 그렇죠? 네, 그래서 재료 설명과 입체 부분 눈 묘사하는 게참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나름대로 또 그림은 또 묘사하는 재미가 있어서 표현하는 재미가 있어서 관찰력과 색깔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설명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표현하는 단계로 과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